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한번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것에 의해서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딜이라든지 상황들, 그런데 오늘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굉장히 폭주했기 때문에 지금 팔았을 거라는 의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거의 200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돈이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 정도의 낙폭은 1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런 분석이 틀렸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킴벌 머스크도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정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긴 한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팔았다 그러면은 이게 또 그다음 어떻게 또 후폭풍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만간 이거 어쨌든 SEC에 파일링을 해야 되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킴벌 머스크에게 팔았는지도 다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조만간, 이게 파일링이 아마 조만간 할 거기 때문에 금방 들통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팔았는데도 이런 거면은 오히려, 예, 그 정황이 맞긴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요인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참 주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직 1 트릴리언 달러와 1000 달러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도 나왔듯이 여전히 45%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800불 돌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000불, 1200불 이러다가 다시 1000불로 내려와서, 네, 여전히, 예, 테슬라는 조종폭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어이구, 예, 좀 데미지가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참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그냥 한주 정도, 예, 한번, 어우, 낙폭이 크길래, 한주 정도 더 사봤습니다. 이런저런 용돈을, 예, 꾸깃꾸깃 끄집어내서 한주 정도를 더 샀는데,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 심리적으로 제가 얼마에 크게 샀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 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 이거는, 예, 장기 투자자로서는 큰 기감은 안 오지만 예측했던 거와는, 예, 이 정도면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파일링 때 일론 머스크가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가 또 한번 후폭풍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예,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의 이런 미래가 불투명하냐? 근데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을 통해서 올해는 그냥 쭉 가는 거죠. 경쟁사도 없습니다. 경쟁사를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포드가 인터널리, 이거 포드 CEO가 인터널리 얘기한 것도 사실 허버트 디아즈가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테슬라가 진짜 잘하고 있고 대단하고 이제는 견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잘 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서 잘 파는 게 아니라 best-selling vehicle in Europe. 유럽에서 그냥 잘 팔리는 차고 전기차라서가 아니라 토탈해서 이 세단급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여전히 베스트셀링이고,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베스트셀링이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들을 보면은 실제로 자동차 자체로서도 판매량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은 더 이상 좌시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작년에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대량 생산을 할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내연기관들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는 보지만 확실히 위기를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이번에는 진짜 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사 얘기로 또 현대 얘기를, 현대기아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은연중에 이렇게 흘렸죠. 왜 200만 대에서 400만 대 가는 거는 왜또 어렵냐? 그때 뭔가 있겠냐? 그래서 현대기아차 얘기를 하기 전에 안 좋은 얘기니까요. 200만 대까지는 지금 상하이나 지금 프레몬트 공장을 계속 개선해서 가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나 베를린 공장이 조금 생산해주면 이제 200만 대쯤은 갈수 있겠죠. 그렇지만
새 공장인데다가 그리고 신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라인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다른 대량 제조 업체들을 보면은 공장을 그대로 카피해도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미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그런 예는 정말 세고 셌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플러스 여기다 신기술을 접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들을 익스펜션하고 새로운 공장에서 어느 정도 뽑아내서 200만 대 가는 것까지는 예, 무난하다고 보는데 그 공장들이 풀로 도는 데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만 대에서 200만 대 점프하는 거랑 또 200만 대에서 4, 500만 대 가고 1000만 대 가는 거는 또 다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설레와 이런 자동차 회사들과 배터리 회사들이 보여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포드는 저렇게 내부를 단속하면서 이제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폭스바겐에 이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국의 자랑인 현대 기아차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사실은 원래 처음 찾아봤던 거는 아이오닉 5입니다.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홈페이지 가니까 원래 커밍 서머였습니다. 그게 커밍 펄이었고요. 지금은 커밍 윈터입니다. 예, 나오질 않고 있죠. 제가 현대 기아차 이야기만 하면 예, 많은 비판적 의견을 받는데 그리고 이 아이오닉 5가 그중 의견 중 나오면 굉장히 테슬라의 파이를 올해 초 영상들이나 이런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거기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예, 그런 류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 아, 저는 이것도 틀렸네요. 야, 얘가 리비안이나 루시드보다 늦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 나오긴 할까요? 이미 두 번을 미뤘는데 이제는 현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잘 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요. 아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빌드 통과되고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전기차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그래도 현 정부의 의지는 좀 엿보이는데 왜 이렇게 현대 기아차는 미국 시장을, 그래도 이렇게 작은 시장이 아닌데, 그리고 내연기관은 여기서 정말 잘 팔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아이오닉5를 안 내놓을까? 좀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면서 현대 기아차 기사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이게 뜨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약간 좀 핫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왜 핫했냐면은 이게 최초거든요. 거의. 현대 기아차의 내부 고발자에게 한 달러로 24밀리언 달러 정도를 지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죠. 거의 최근이긴 한데 사실 이게 터진 일은 굉장히 과거입니다. 현대 기아차 리콜이 2012년형인가? 그때 세타2 엔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워낙에 파편화되고 질질 끄다 보니까 차량 대수도 그때그때 얘기할 때마다 달라져서 참 이게 복잡한데 아마 한국에서 굉장히 이걸 잘 정리해준 영상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전 단지 NHTSA를 제가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NHTSA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은 이게 미국에서 최초입니다. 근데 정말 최초인데 너무 많은 걸 최초로 현대 기아차가 했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재미나게 왔던 거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킴이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시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발하시고 안타깝게 이걸 리포트하고 바로 잘리시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시크릿을 리킹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이걸 인정해줘서 이 자료가 아니었으면 현대기아차가 은폐하려거나 이걸 축소하려거나 질질 끈 정황을 몰랐을 거라는 그리고 이걸 정말 키포인트 그러니까 Internationalization of efforts 라고 강조하면서 이분이 분명히 국내에도 제보를 했겠죠. 국내에도 제보한 것뿐만 아니라 NHTSA에 제보한 게 이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미국 차에 적용이 되고 이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새어나온 소스를 NHTSA가 받아들여서 미국에다가 리콜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했다고 이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벌금을 많이 매겼고요. 벌금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위해서 투자하게끔 강제한 조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물었는데 그중 가버먼트한테 이제 미국 정부한테 순수 이제 먹은 페널티로 먹힌 돈이 아마 80 or 90 million 달러 그 수준인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의회에서 이게 통과됐는데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그런 순수 벌금을 받으면은 한30% 최대. 그래서 30%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거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만 좀 얘기한 게 아직 집행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론들은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게 최초이고 이렇게 큰 스케일에 더군다나 미국에서의 제보가 아닌 한국에서의 제보를 가지고 미국에서 집행한 그러니까 정말 유일무이한 정말 최초의 사례를 많이 남겨서 그간의 이 고생하신 이 정말 엄청난 압박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나름 이런 금전적 보상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사례는 저도 정말 처음이고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계속 관심 있게 이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는. 참 놀랍고요. 그리고 아이오닉5도 안 나오고 이런 좀 불미스러운 선례를 아, 참 그래서 앞으로가 좀 이건 선을 넘지 않았나 현대기아차가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대기아차도 좀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 이 과거 이래서 제가 예, 내연기관 차들을 예, 못 믿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NHTSA는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GV70 이제 제네시스 이걸 전기차를 미국에서 만든다는 뉴스도 현대기아차 뉴스를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런 선례와 아이오닉5의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신뢰도가 자꾸 이런 사례들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트윗을 보니까 2014년 논문에 인산철과 NMC, NCA를 비교한 논문을 이렇게 트윗에 누가 링크를 걸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왜 올렸냐면은 거기서 여기 피겨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피겨인데 그 논문 안에 있는 피겨. 보면은 인산철이 생산 단가가 킬로와트당 높습니다. 2014년에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NMC가 오히려 제일 낮고요. 그 다음이 NCA이고 아이러니하게 인산철이 제일 높죠.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죠. 그걸 트윗에서 이분도 밝힙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이제 대응은 이제 미디엄 이제 숏 레인지가 아니라 이제 미디엄 레인지까지 갔습니다. 미디엄 레인지는 LFP고 이제 롱 레인지는 니켈 하이니켈 배터리다라는 거를 뭐 다시 재확인했는데요. 근데 이 논문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기존의 통념과 너무 다르죠. 인산철이 싸다는. 근데 여기서도 이 논문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사실 이 배터리 이 코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팅 두께에 대해서는 이 논문이 얘기하기를 누구도 이런 생산 단가와 코팅 두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께에 따라서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NMC가 더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이 Positive Active Material이라고 해서 실제로 LFP가 제일 쌉니다. 싼데 다른 그런 코팅 두께나 여러 가지를 하면은 더 비쌌다라는 거죠. 근데 시뮬레이션 데이터고요. 결국은 지금은 인산철이 월등히 싸죠. 이걸 보면서 야 논문도 이게 잘 봐야겠구나. 그리고 여기 트윗에서는 얼마나 이런 볼륨 프로덕션이 영향을 줬는지. 근데 사실 예, 이 논문은 예, 그런 그냥 시크니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변수에 따른 코릴레이션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러니까 논문을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논문을 너무 그냥 맹신하고 일부분만 보면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하자면은 참 스페이스X가 진짜 대단한 게 오비 로켓 런치로 도대체 얼마나 이 페이로드를 우주에다 올렸는지를 이거를 지난 3분기 까지 이걸 보니까 중국이 1등입니다. 근데 저 사실상 국영 기업이죠. 그리고 2위가 스페이스X입니다. 3위가 그 유럽에서 얼라이언스로 만든 또 회사죠. 4위는 예, 러시아고요. 근데 5등과 6등 예, 다 미국의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등과 5등과 6등이 미국의 민간 기업인데 그중 스페이스X가 저만큼 올렸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뒤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보다 1000배는 더 페이로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스타쉽이 성공만 하면은 단연코 압도적으로 시장 1위를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좀 대단하네요. 민간 기업이 중국에 적은 정말 강력한 중국 기업과 만약에 스타쉽이 진짜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게 격차가 확 나게 될 텐데 지금은 2위지만요. 저 2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회사랑 국가랑 붙는 거니까요, 사실상. 근데 스타쉽이 되면은 이 모든 걸 판을 갈아엎을 거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확인하면서 야, 민간 기업 하나가 우주에 이렇게 미친 영향이 이렇게 큰가? 다시 한번 그 스케일에 매우 놀랍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